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스입니다. 오늘은 살면이 있는 전신 다이어트 유산소 운동 매운맛을 준비했어요. 총 15동작, 45초 운동하고 15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게요.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었다가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 숙이며 팔을 등 뒤로 보내볼게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셔주세요. 팔과 등, 엉덩이까지 모두 불태우는 동작이에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 왼쪽으로 사이드 런지하고 무릎을 들어볼게요.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허벅지 라인이 매끈해지고 엉덩이가 예뻐지는 동작이에요. 런지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 오른쪽으로 사이드 런지하고 무릎 들어볼게요.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공간이 생기는 동작이에요. 런지할 때 무릎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세요. 좌우로 스텝하며 팔로 자그만 그려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팔이 매끈하게 다듬어지는 동작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팔을 길게 뻗으며 팔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구부려주세요. 등부터 팔, 배, 엉덩이까지 모두 자극이 가는 동작이에요. 배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땅에 두고 따라할게요.
맨발로 쳐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홈 내셔주세요. 다리가 가늘어지는 동작이에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으로 발을 차볼게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올 정도로 엉덩이를 더 뒤로 밀어주세요. 오른발로 차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셔주세요. 다리가 가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힘있게 발을 차볼게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며 팔로 원을 그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주세요. 내려갈 때는 엉덩이, 올라올 때는 허벅지 안쪽 다리를 느끼며 따라할게요.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를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머리 뒤로 팔을 올리고 한 발씩 뒤꿈치 앞에 대고 상체 내려볼게요. 상체 숙이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 뒤쪽 셀룰라이트가 정리되는 동작이에요. 뻗은 다리 무릎을 최대한 쭉 펴고 따라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며 두 손 모았다가 일어나며 양팔을 위로 뻗어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따라해주세요. 전신을 세우는 동작이에요. 힘있게 따라해보세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
그리고 좌우로 발끝 터치하며 팔을 뒤로 모아볼게요.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뒤태가 예뻐지는 동작이에요. 등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전신 라인이 잡히는 동작이에요. 코어에 힘을 유지하며 동작을 따라해 볼게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고 따라할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한쪽 자극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 손을 엉덩이에 대고 다리는 넓게 벌려서 무릎을 구부려 모았다가 밖으로 열어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옆 엉덩이가 채워지며 힙딥이 사라지는 동작이에요. 엉덩이 자극을 느끼면서 따라해보세요. 무릎을 직각으로 세워 상체 올라오면 손을 모아 무릎 사이로 보내볼게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갈비뼈 아래까지 상체가 올라와야 윗배 자극을 느끼실 수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